이제 23쪽 중용 장구 대전이에요. 중자는 불편 불의부 과불급지명이람 용은 평상야람 자청자발 불편지위 중이요 불역지위용이님 중자는 천하지 정도요 용자는 천하지 정미람 자편은 내 공문 전수심법이니 자사의 공기구이 차야구로 필지여서 하야 이수맹자하시니 기사의 시안 일리하야 중산위 만사하고 말부합이 일리하야 방지즉 미육합하고 권지즉 퇴장업일하야 기미무궁하님 개실하야람 선독제 만세기유특언이면 즉 종신용지라도 유불능진자의리람 여기서 이제 중이라는 게 뭔지 용이라는 게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중자는 이럴 때 자자는 놈자자가 아니라 겉이라는 뜻이에요. 중이라는 것은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불편, 치우치지 않고 불의, 기대지도 않고 무과불급지명이라 지나치고 미치지 못함이 없는 명칭이다 이거지. 이게 뭘까요?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아마 제가 이 여기 서가지고 나 중앙에 서 있어 그럼 웃을 거예요. 그죠? 웃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파트 내에서는 여기가 구석이지만 파주시 전체로 놓고 보면 여기가 중앙일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중자는 치우침도 없고 기대지도 않고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함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 그 자리가 중이잖아요. 그죠?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갖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사실은 음이잖아요. 음은 정해져 있는 거고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중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데 실은 시간과 공간 다 포함하면 음량 다 포함하면 언제든지 중인 거예요. 근데 그 이치를 모르고 계속 이제 자꾸 이제 우기잖아요. 너 구석에 있다고 우기고 지나쳤다고 우기고 다 그럽니다. 근데 가장 보기 힘든 것은 시공의 중을 봐야 되는 거예요. 시공. 시간과 공간의 중. 그러다 보니까 중용할 때 용이라는 것은 평상이라고 딱 잘라서 얘기했어요. 그죠? 평상이 뭐예요? 늘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늘 그렇게. 자, 정자, 와. 근데 주자가 자기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정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걸 풀어가고 있어요. 그죠? 자, 정자왈. 그냥 정자왈 해도 되는데, 이제 꽉 뜻이 높이는 거예요. 우리 정자 선생님께서 말하시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편지 위중이요. 아까 분명히 주자가 말한 말이 뭐냐면,
중자는 불편, 불의, 무, 과, 불급지명. 이렇게 당신 이야기로 딱 못을 박았어요. 그렇게 하고 넘기고서는 바로 뭐냐면 정자는 이렇게 말했네. 그렇게 푸는 거예요. 불편지 위준. 치우치지 않는 것을 중이라 하고 불역지 위용이라고 했어요. 이제 바뀌지 않는 것을 용이라고 했어요. 우리 주역을 배우셨지만 세상의 이치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거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큰 틀에서 보면 그러니까 무극 태극 그죠? 무극 태극 나와서 양의 사상 8개 이렇게 64개로 나갈 때는 그러니까 태극에서 8개로 64개로 나갈 때는 분명히 변해요. 그죠? 그러나 그 바탕의 전체를 깔고 있는 우주 전체를 볼 때는 불변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극은 변치 않는 거고 태극부터는 음량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태극기할 때 태극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인간인 나를 규명하고 싶어서 내가 속해 있는 그거를 확대시켜 나간 거지요. 근데 그 이상으로는 규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불편지 위중이요, 불역지 위용이다. 치우침이 없는 것이 중이래. 근데 이 치우칠 편자는 거기 사람인변을 썼어요. 그죠? 그러고 보면 사람이 무엇에 치우칠까요? 욕심. 그지요? 저 잘 보셨어요. 아까 저 위에서부터 인심, 도심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인심과 도심, 도심이 중심이 되면은 치우침이 없는데 인심이 나오게 되면 치우치게 된단 말이지. 네. 그래서 그 불편지 위중이라는 말의 의미는 인욕, 욕심이죠. 욕심으로 어느 쪽으로 끌려가거나 치우침이 있는가. 그것이 없는 거니까 결국에는 도심 자체가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불역지 미용이니까 바뀌지 않는 게 용이래. 이게 이제 우리 바뀌지 않는 대표적인 게 뭐죠? 그게 바로 오륜이지요. 삼강이고 오륜이에요. 그거를 강상이라고 하잖아요. 별이 강자에다 항상 상자를 써서 변함없는 이치를 강상이라고 그래요. 그 자체가 바로 용이다 이거지. 그러니 중자는 이 중이라는 것은 천하의 정도야. 우주의 정도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천하의 정도예요. 천하라는 것은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지구 내에서 얘기해요. 천하의 정도, 바른 길이고 용은 천하지 정리야. 용이라는 것은 늘 바뀌지 않는 거지만 그게 바로 천하의 정해진 이치. 정해진 이치. 이게 이제 쉽지 않은 개념이에요. 이제 중용 전체를 읽으면서 진짜 불편지 위중, 불역지 위용. 이게 과연 왜 천하의 정도가 되고 천하의 정해진 이치가 되는가. 이거를 계속 풀어감에 가셔야 돼. 차편은 내 공문 전수 심법이니 거기 심법이라는 데다가 이렇게 옆에다 점을 하나씩 찍어둬 보세요. 결국에는 우리가 뭘 읽는다 했죠? 마음을 읽는다 했잖아요. 성인이 주신 마음을 공부하는 거고 내 마음도 실제는 우주의 마음이고 변함없는 마음이잖아요. 성인의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 속에도. 그런데 성인의 마음보다는 인간 마음이 더 많은 욕심이 많은 거지. 그래서 이 중용이라는 글 자체가 바로 공문, 공문은 공자 문화생들, 즉 공자님 제자들. 전수 심법이요. 그 전수한 심법이다 해야지. 마음 법칙에. 자사. 근데 왜 이거를 글로 썼을까? 이 중용을 지은 분이 자사라 했잖아요. 자사 공키구이 차야거라.
자사께서 공 기구이차야, 기구이차야 전수가 돼가고 있는데 전해져 온 것인데 그게 오래 되면 될수록 차 어긋날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필지여서야 글에 글로 필지 붓을 대서 이수 맹자 하시니 이 글로 맹자한테 전수를 해줬어. 써가지고. 그런데 거기 잔글씨를 잠깐 보시면 친한진씨와 어 7편 중 관기의 의논 어 연원 소자집 가지. 이게 뭐냐면 맹자는 7편으로 돼 있잖아요. 맹자가 원래 양해왕 상하 그죠? 뭐 공순초 상하 이렇게 돼 있지만 실은 양해왕 편, 공순초 편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7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맹자 7편 전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요 자사한테 받은 신법에 대해서 나왔다는 거지. 맹자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정연하게 글을 썼잖아요. 맹자를 읽어보면 아주 글을 통쾌하게 썼어요. 지금 말하면 논술 공부의 최고 백미가 맹자예요, 사실은. 이 중용책 내용을 이제 본 말씀한 거예요. 기사. 그 글이, 즉 자사가 지은 이 중용이라는 글이 시언일리하야. 하나의 이치로 말을 시작해서 뭐 하나의 이치라는 건 바로 뭐냐면 천명지위성이라 했거든요. 하늘이 명령해 준 게 인간의 본성이다. 그 이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의 성품을 가지고 말을 한 것이 시언일리예요. 중상이 만사하고 처음에는 하나의 이치를 갖고 말했다가 중간에는 산자는 흐트러뜨릴 산자니까 흐트러뜨려서 만 가지 일을 말하고 중간에는 효 얘기도 하고 용기 얘기도 하고 귀신 얘기도 하고 뭐 별걸 다 얘기했거든요. 말부합이 일리하야 또 끝에 가서 다시 하나의 이치로 합해서 마지막엔 또 독공이 천하평이라고 어떻게 보면 마름모꼴로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하나로 말했다가 중간에 흔히 확산이 퍼졌다가 마무리 짓는 방지즉 미육합하고 그러니 이 중용에 있는 내용들을 방이라는 건 이게 이 노을방자인데 풀어제낀다 풀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확 풀어서 보면 미육합하고 육합에 밑자는 가득 찰 밑자예요. 꽉 차고 육합이 뭐지요? 육합이 상하, 그죠? 상하 동서남북이에요. 네. 상하 사방을 육합이라고 그래요. 예, 네, 예. 네. 예. 네. 동서남북 거기다가 상하 합해서 육합이라고 그래요. 결국에는 천지에 가득 찬다 그런 얘기예요. 권지집. 이게 방지는 이렇게 모았던 거를 펼치면 그런 거고 권지는 이게 사실 그거 모으는 거예요. 이 권자는 거기 상성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원래는 채권자잖아요. 채권자인데 두루마리로 또르르 마는 거야 이게. 네, 또르르 말아버리면 퇴장어 밀하야. 물러날 퇴 감출장 은밀할 밀. 그러니까 은밀한 곳으로 또 딱 사라져버려.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김이 무궁하니 그 의미가 무궁하니 끝이 없어. 그러니 이렇게 실하게 하라. 여기 실학이라는 두 글자가 굉장히 중요한 글자예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글로 배워서 아는 것은 지식이다. 지식은 금방 잊어먹고 지식은 지루하고 짜증나지만 그 속에는 지식 이면에 이치가 들어있다. 그 이치를 깨우치면 언제든지 그걸 활용할 수 있다.
결국엔 이게 글로 쓰여 있지만 이 속에 지극한 이치가 다 들어있어서 고이치를 깨우치면 실학이잖아요. 실상생활에 늘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개 보면 공부를 지식 위주로 공부하다 보니까 실학이 아니고 공중에 떠있는 학문으로 생각한다. 그걸 현공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부질없는 짓이라고도 한단 말이지. 흔히 그러잖아요. 공부한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러지만 실은 그거는 지식으로만 갈 때 그런 얘기지. 실제 이치적으로 깨달아서 가면 지루어지거든요. 그러니 선독자, 이 선자는 착할 선이 아니라 잘할 선. 잘 읽는 사람들이 완색이, 완자는 구경할 완자고 색자는 찾을 색자인데 실은 이 글 내용을 자세히 보고 음미해 보면서 유득언, 이 득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언자는 어조사 언자인데 거기 언자야 또는 여기 언자야. 이 문장 끝에 와서 맨 위에 올 때는 어찌 언자로 쓰이고 문장 맨 끝에 와서는 거기라는 뜻이에요. 즉 이 중용이라는 이 속, 그죠? 중용에서 득이 있으면, 득은 뭐예요? 이치를 깨닫는 거지. 이치를 터득할 득자예요. 이제 이 중용을 잘 읽는 사람은 글을 잘 읽는 게 완색이에요. 책을 구경하고 그 이치를 찾아보고 해서 유득언, 이 중용이라는 책 속에서 그 이치를 터득함이 있으면, 깨달음이 있으면, 즉 종신용지라도, 종신, 몸이 종한다, 즉 죽을 때까지 그 이치를 쓴다 하더라도 유불능진자이리라, 능히 다하지 못할 것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 요장에서도 분명코 글로만 읽지 말고 그 이치를 터득해 주십시오라는 간곡함이 들어있어요. 이게 주자가 어려서부터 이거를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그죠? 그렇게 하다가 일단의 황연사유 듣기 요령, 듣기 요령이 되겠거든요. 그 요령을 깨달음이 있는 듯 했다고 표현했거든. 근데 중용을 그냥 읽지 마시고 이 이치를 깨달으십사, 그 말이에요.